정책장입니다. 민사소송이 필요한데 이 정도 금액 갖고 소송하기는 좀 애매하다.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긴데 급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. 이런 경우에도 내용증명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권리침해를 당하고 있을 때 명예훼손, 스토킹, 저작권침해 이런 피해를 내가 당하고 있다. 형사고소를 먼저 생각하겠죠.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침해 행위를 바로 중단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또 배상을 받는 것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를 해야 합니다. 이런 모든 절차를 거치기가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요. 이때 내용증명을 통해서 그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나에게 배상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. 너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너가 받을 수 있는 불이, 형사처벌, 행정처분, 난 모든 대응을 다 하겠다. 이런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상대방을 압박해서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겠죠. 두 번째, 주식리딩방, 부동산 좀 사기를 당해서 분양을 받았을 때 환불 요청하면 대부분 환불 안 된다. 때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실제로 법리를 꼼꼼하게 따져보면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각종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많이 존재합니다.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제시하면서 이런 대응을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.